오늘 모든 것을 행하는 이곳 스타행쇼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. 오늘 이 자리가 여러분에게는 천국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습니다. 최근에 그 스타의 그 분위기가 좀 많이 침체되어 있는데 이 네 분이 함께라면 충분히 분단의 심장과 더불어서 다시 한번 영광을 찾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 분 모두 잘 지내셨죠? 예. 본방에 형들 불러놓고 어디 갔어 성수가? 어디 있는지도 모르겠어요? 일단 약간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지금은 형동생 사이가 아니고요. 예. 우리는 약간 그 다른 존재. 원래는 말 섞는 것도 본인들은 감사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. 장미꽃은 어떻게 하면 안 돼요? 아니 어디 뭐 높은 데 앉아가지고 건방지게 굉장히 영향가 없는 멘트는 그만했으면 좋겠고요. 이제 네 분들이 최근에 어떻게 보내셨는지 좀 궁금한 것이 얼굴이 좀 보기가 좀 어려워요. 특히나 우리 배신의 아이콘 배신 오브 배신 김태형 해설위원 잘 지내셨나요? LOL 즐겁게 즐기고 계시는 건가요? 요즘 누가 롤해 스타투에 스타투가 대세야. 역시 간에 붙었다 쓰기 제가 원했던 그런 느낌이었네요. 어몽 같은 경우도 굉장히 궁금하네요. 어몽은 뭐 잠적했다 내지는 뭐 지금 이민 갔다라는 얘기도 많이 있었고요. 아니, 카메라 핑크 하도 오랜만에 서다 보니까 다리가 우들거리고 지금 그 난 방송 처음 하는 사람처럼 네, 그러니까 어몽 같은 경우도 그래서 많은 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 그 두 분을 제외하고 나머지 두 분은 많이 뵀거든요. 김정민 해설위원은 언제나처럼 항상 많은 팬들과 함께하고 있는데 오늘은 표정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. 아무래도 오랜만에 보는 분들을 뵙니까 좀 반갑긴 한데 좀 안타까운 마음도 좀 있어서 어떤 저는 것이죠? 이제 일주일에 해설자 중에 일을 가장 많이 하는 해설로서 보이시나요? 네. 페리스타일? 네, 이런 느낌으로 저는 이제 좀 잘하고 있습니다. 얼굴에 벌써 기름이 자자자 우리는 이렇게 푸석푸석하고 어몽도 몸에는 기름이 많이 흐르는 것 같은데요. 네. 그럼 이어서 우리 박태민 일어나고 있는데 오늘 표정이 좀 언짢아 보입니다. 제가요? 네. 좀 벌써 지쳐 보이는데 뭐 힘이 저는 없어. 저는 이제 굳이 그럴 이유가 없는데요. 제가 프로리그의 대세거든요. 까임의 대세? 제가 없으면 프로리그 안 돌아가요. 네. 그렇죠. 탱커를 담당하고 있는 박태민. 그건 예전에 뗐습니다. 졸업했습니다. 본인만 졸업했다고 생각하는데 아직도 3년 정도 남은 것 같습니다.